예, 7시 35분입니다. 예, 원래 한 2시간 쉬지 않고 걷고 쉬려고 했는데 지금 쉬는 게 아니고요. 여기가 이제 이대 목동병원이고요. 이게 무슨 다리더라? 이대 목동병원이고, 이쪽이 이제 목동이죠. 여기 발전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게이트볼장인데요. 네. 얼핏 보니까 뭐 골프랑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좀 드는군요. 그렇죠. 스몰 골프 뭐 이런 거랑 좀 비슷한. 예. 요 구간이 이제 요 데크길이고 뭐 요쪽에 풍광이라든가 이런 게 중간에 한번 이렇게 좀 촬영을 기록 삼아서 여기 풀밭도 있고 해서요. 게이트볼장 촬영을 해볼 만한 것 같아서 촬영을 하려고 하였으나 그 한참 제가 이제 음악을 좀 듣고 있어가지고요. 또 그 음악도 다 듣고 다 못 들었습니다. 너무 길어져가지고. 예, 그때 음악을 또 들어야 하잖아요. 예, 음악을 좀 듣느라고 좀 기다렸다가. 예. 덕분에 지금 페이스가 지금 한참 지금 이제 엉클어졌는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어차피 뭐, 한 합숙까지 뭐, 어차피 갈 거니까. 예, 이거 조금 그, 풀밭이 좀 있어서, 이쪽이랑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좀 풍광이 좀 독특합니다. 예, 우리나라에 이렇게 풀밭이 이렇게 흔하지 않은 편인데, 글쎄, 이제 이런 게이트볼 좋긴 하죠. 좋긴 한데, 하, 있긴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이제, 저같이, 이제, 뭐든지 좀 이렇게 달리 생각해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좋은 시설이긴 한데, 한정된 사람들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뭐 회원으로 가입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뭐, 꼭 그렇게 볼 일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꼭 흡사 골프 같습니다, 골프. 왜 공을 여기다 이제 홀에다 넣는지, 뭐, 그것까지 잘 모르겠는데, 뭐, 영남없는 소프트한 연식 골프? 뭐, 그런 느낌이 가까이서 보니까,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대부분 이제 노인들이시죠. 네. 운동량이라든가 어떤 그런 면에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하기에는 조금 운동장이 부족한 듯한 그런 면이 있어서 저는 이제 이 게이트볼 하는 거를 아주 오래전에 어디서 봤냐면 군대에서 이제 훈련 받을 때 보니까 그때 이제 그 제가 훈련 받은 그 교육기관에 고참 대령들이 많으셨는데 이제 소위 말해서 장포대라고죠. 장포대. 군대 경험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는 말일 텐데 장포대들이 많은 데였는데 그분들이 점심시간만 되면 나가서 자기들끼리 그 게이트볼을 치더라고요. 예, 그때 이제 처음 봤었는데요. 예, 보기만 했고, 지금까지 뭐 게이트볼을 직접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아직은 이제 운동량의 면에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많이 나와서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쪽에 야구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여기는 또 축구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야 뭐 그렇게 말하면 저도 지금 운동하러 나온 거니까 여기가 이제 목동이고 저기가 지금 인공폭포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강 하수구가 그렇게 멀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보기에 제가 지금 나이아가라 폭포죠? 아, 폭포에 나이아가라 호텔, 나이아가라 호텔. 다시 한번요 찍고 요 중간 기록을 위한 동영상 여기서 일단 또 마쳐보겠습니다.